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지난달 처음 열었던 도립 제주예술단의 온라인 힐링 음악회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번 두 번째 힐링 음악회는 가정의 달에 맞춰서 따뜻한 음악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신청해 주셨던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 가운데서 오늘 음악회는 악기 편성이 가능한 그런 음악들 중심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몸은 가까이 할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우리가 더 가까이 할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음악회 주제는 마음 많은 조끝들에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공연 감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5월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제주어 창작 동요제 독창 부문 최우 수상을 받은 이하은 양의 노래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동심의 세계로 여러분 함께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까지 날 듯한 빽빽한 수습 사이 이 깊은
네, 도립 제주 예술단이 마련한 온라인 힐링 음악회 마음 많은 조크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무대로 마련했는데요.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하고 또 옛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인데요. 여러분이 계신 공간에서 아는 노래는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이 음악들을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느새 야트막한 둔덕이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가거라 구름아 비켜라 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난 살아낼 거야 나 다시 살아갈 거야 이제는 알아 내가
가야 할 길. 그 누가 뭐래도 나는 가겠어. 바람이 이끄는 대로, 운명이 이끄는 대로. 이제 아침은 밝아오네. 이제 내 삶은 시작되네. 원하는 세상으로 나가야 해. 더 이상 날 막을 순 없어. 난 나의 길 가리라. 너를 저어 지금 내린 이 결정.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화로에 제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표계를 더다 고이시는 곳 그것이 꿈엔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손 화살을 찾으러 불서미술에 감추름 휘적시던 곳
강물결 같은 검은 귀밑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발 벗은 아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사 춥던 곳 그곳이 참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후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준비한 온라인 힐링 음악회 마음만은 조끝들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잘 견뎌오고 또 서로 배려했기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무대는 그런 따뜻한 희망을 담아서 여러분께 음악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리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인 새로운 천년이 마치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이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돌 위엔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100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신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세상이 새로운 천년이 마치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인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이 새로운 천년이 마치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 오늘의 물이 그들을 성안이로 들게 하라 이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이건 2000년이라 네, 도립 제주 예술단이 마련한 온라인 힐링 음악회 마음 많은 조끝들의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랜선으로 남아 여러분과 이렇게 음악을 나누지만 또 조만간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무대에 준비했습니다. 그동안도 도립 제주 예술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